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 NFL 시즌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5개의 팀을 뽑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혹시 다른 팀이 생각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저번 시즌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 시티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아메리칸 미축 컨퍼런스 소속의 팀인데요. 이 팀은 패트릭 마홈즈, 타이릭 힐, 타이런 매튜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슈퍼볼에서 49ers를 이겼는데요. 매 경기마다 묘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길을 확 죽여버리는 공격이 특히 정말 기대되네요. 아마 2020년도에 한 경기 평균 점수 1, 2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교적 어린 선수들로 구축되어 있는 이 팀이 어떻게 성숙해져 갈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내셔널 미축 컨퍼런스의 샌프란입니다. 물론 슈퍼볼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캔자스 시티에 팬들을 설레게 하는 공격이 있다면 샌프란에는 숨막히는 수비가 있죠. 닉 보사 선수나 조지 키를 선수같이 그냥 태생부터 인자각인 선수들이 즐비하는 이 팀은 아마 파워로 계속 승부를 보면서 팬들을 설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팀은 수비 코치만 봐도 팀 내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다시 내셔널 미축 컨퍼런스의 그린베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베이 팬이기 때문에 아무튼 에런 로저스가 있는 팀이라면 주목할 만하죠. 애덤스와 로저스의 케미가 다시금 돋보이는 시즌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반면에 그린베이의 수비가 저번 시즌에 비해 얼마나 더 발전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저번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마 샌프란의 러싱 공격을 버티려면 수비 라인이나 라인베커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항상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지는 그린베이가 이번 시즌엔 슈퍼볼까지 갈 수 있을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는 아메리칸 미축 컨퍼런스의 볼티모어입니다. 작년 시즌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아마 라마르 잭슨이라는 선수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육상 선수를 맞먹는 스피드에 점점 발전해 나가는 패스 정확성, 민첩하고 매주 하이라이트에서 빠지지 않는 잭슨 선수는 볼티모어 팬이 아니어도 볼만한, 봐야 되는 선수죠. 이런 운동신경에 많은 성공을 맛보고 있는 잭슨이 얼마나 더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지, 아니면 다른 팀들이 어떻게 이 선수에 관해 준비를 하고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셔널 미축 컨퍼런스의 템파베이입니다. 템파베이를 기대하다니. 이건 진짜 처음이네요. 하지만 이번 시즌엔 정말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죠. 바로 톰 브레이디와 그랑카우스키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프시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뭔 개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네, 브레이디가 처음으로 뉴잉글랜드가 아닌 팀에서 뛰게 되고요. 더 놀랄만한 건 그랑크 선수가 은퇴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템파로 이적하게 됐죠. 브레이디가 에반스 같은 훌륭한 리시버와 그랑크를 메인 타겟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과연 브레이디는 코치빨이 정말 아니었을지... 네, 이번 영상은 NFL 시즌이 이제 이틀 뒤에 시작하는데 첫 경기를 기대하며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